galaxy. Constellation. Stargaze. Zodiac.공부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본질이 반복과 스피드야. 반복과 스피드. 공부 못하기 때문에 과욕이 생기고 쫓기니까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반복의 미학을 알아야 돼.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정석을 적어도 다섯 번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념이 착착 잡혀 있어.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시간 절약과 가속도. 반복을 하면 어떻게 돼? 첫 번째 봤을 때보다 두 번째 보면 속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응? 가속도 법칙. 그러니까 공부에서 왜 스피드가 중요한가? 한 시간 내에 30분 동안 막 밑줄 치면서 막 순식간에 여우가 시험 친 게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경험도 있잖아. 벼락치기는 절대로 나쁜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매일의 공부의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떤 벼락치기나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 공부는 스피드가 있을 때 훨씬 더 효과는 온다. 아예 적어놓고 나는 반복과 스피드, 반복과 스피드, 나는 반복과 스피드, 반복과 스피드, 나는 반복과 스피드, 반복과 스피드, 나는 반복과 스피드, 반복과 스피드. 이렇게 해야 된다. 응? 착실하게 공부하고 꾸준히 하나하나 좋은 말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집중력을 가지고 스피디하게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